플스5가 런칭할 때 독점 게임들의 라인업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독점작이 거의 없는 경쟁사 엑스박스와 비교하면 특히나 할로 인피니트의 출시가 연기된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플스5의 런칭 시점의 독점작들 라인업이 더 괜찮아졌습니다.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데몬스 소울 리메이크, 싹보이 빅 어드벤처, 디스트릭션 올스타즈, 그리고 모든 플스5에 미리 설치될 아스트로의 플레이룸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게임 미디어 게임 인더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CEO 짐 라이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플스5의 출시 라인업은 이전 플레이스테이션 콘솔과 비교할 때 소니가 보여준 것 중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플스4 유저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게이머들이 플스5에서만 가능한 게임을 원하고 플스5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드와이드 스튜디오는 탁월하며 출시 시점에서의 독점작 라인업은 지금까지 플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라인업입니다. 우리는 그 느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주었던 게임들의 데모를 통해서 그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여드렸던 데모에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힘있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차세대 게임 플레이가 잘 실현됨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의 비즈니스적인 측면, 숫자적인 것들에 대해 확실하게 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스5는 11월 12일에 북미,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및 한국에 출시되고 그 나머지 국가는 11월 19일에 출시됩니다. 고객들은 399달러의 디지털 버전과 499달러의 울트라 HD 블루레이 드라이버 버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사평입니다. 소니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신경 쓰이는지 소니의 강점인 독점작들을 내세우고 있네요. 참 정말이지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둘 다 사면 참 좋겠는데 말이에요. 플스 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 사면 정말 딱 좋겠는데 말이에요.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네요. 여러분들은 소니의 독점작과 엑스박스를 어떻게 비교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댓글입니다. 히드님이 남겨주셨어요. 마소도 똑같이 리마파리를 했다면 욕 덜 먹었겠지만 서로가 경쟁하고 있는 마소는 공짜로 해주는데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음. 성능 딸려 기기 가격도 오히려 더 비싸. 하위 호환도 딸려 마소의 게임 패스는 너무 좋고 플스는 오로지 독점작밖에 남지 않았음. 저도 히드님과 같이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는 너무 좋지만 플스의 독점작들은 플스5로 가는데 가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히드님. 저는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착하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바이. 치키치키치키 기야.